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3일. 벌써 12월 달의 끝자락이 다 돼가네요. 12월 23일. 지금 현재 온도는 영하 14도에서 12도까지 조금 2도 정도 올랐고요. 지금 현재 베란다 온도는 8도에 습기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베란다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온도 걱정은 하지 않아요. 밤에 제일 추웠을 때, 그러니까 낮에 영하 12도랑 밤에 영하 12도는 다르잖아요. 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온도를 제가 한번 봤더니 영상 5도 정도 되더라고요. 영상 5도면 충분히 온도가 유지된다고 보고요. 얘네들이 물 반응을 전혀 안 하네요. 좀더 기다려줘야 되나 봅니다. 물 반응하는 애들이 있고, 페리즈는 조금 물 반응한 것 같고요. 지금 얘기에다가 다른 데로 또 샜습니다. 저기, 뭐야, 밤의 온도에서 영하 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온도가 그렇게 유지되는 거 보면 얼지 않습니다. 댓글에 보면 냉해 입은 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우리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도의 온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가 그렇게 춥다던가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오늘은 환기를 시켜줄지 아닐지를 지금 제가 한번 바깥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밑에 층에는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은데 위에 층은 오히려 바람이 덜 붑니다. 이게 밑에가 바람 분다고 해서 위에까지 바람이 부느냐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라서 환기를 해 있을 때 잠시 해줄까 합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이번에는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온도가 바깥 온도가 영하 11도라고 떴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열어놔 보고 시간 시간별로 와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환기를 좀 시켜준다고 낮에 온도를 떨어뜨리고 밤에 온도를 조금 높여주는 식으로 했더니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물을 빼거나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런 얼굴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 얘네들을 제가 물을 한 번씩 다 줬다고 했잖아요. 원래 주는 만큼 제가 주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니크셔나. 예를 들자면 니크셔나 같은 경우는 크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고 했잖아요. 성장 속도가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여기 보면 중간에 초록초록한 빛이 들어오죠. 이럴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아니면 얘는 웃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차라리 춥게 해서 모자라게 막으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아예 못 견디게 추운 곳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추위를 내몰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추운데 제가 내놓지는 않겠죠. 얘네들을 이렇게 힘들게 얘네들을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 키우, 1년 반? 얘는 1년 키웠을까? 1년 넘도록 여기에서 컸겠네요. 그렇게 했는데 죽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와중에 이거 보세요. 요렇게 이꼬지가 색깔이 너무나 이쁜 것 같아요. 와, 제가 봐도 반하겠어요. 제 다육이를 자랑하는. 요렇게 한 번씩 밖에 내놨다가 추위를 한번 알고 들어오면요. 오히려 다육이 색이랑 이런 게 너무나 이쁩니다. 원래 겨울에는 색 보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지만,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온도라면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다음 주, 아니, 주, 일요일부터 낮 온도가 영하 1도로 잡혀 있는 날이 월요일부터인가? 일요일부터 쭉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4일 정도는 밖에 냈다가 들였다가 좀 귀찮기는 하더라도 바깥에 노숙은 할순 없어요. 밤에 영하 7도까지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낮에 온도가 영하 1도 정도밖에 안 돼서 내놓고 저녁에 아침에 내놓고 일어나서 내놓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다시 들여놓고를 할 겁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저녁에 한 7시나 8시에 문 닫아주고 이런 걸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작년에 그렇게 관리했던 게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인데 여기에서 인천에서 살아보니까요, 그게 정상인데 요번에 한파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해 들어왔을 때만 문을 열어둘 수가 있어서 참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온도가 여기는 해가 들어오면요, 12도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온도는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 온도라서 제가 왜 여기에 머무냐면요, 예, 홍페페, 저 홍페페 실패해가지고 죽었다 그랬었잖아요. 홍페페에 실패했었거든요, 얘를. 근데 제가 얘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 입장에 좀 잎이 아직 뿌리 활착이 안 돼서 뿌리가 말라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저께 심어줬어요. 어저께, 그저께 심어줬나? 어저께인가? 기억이 또 가물가물합니다. 이 아이를 심어줬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왔냐면 그때, 아까 어저께 미인 종류에 보면 월미인 잎꽂이로 된 아이 있잖아요. 그 사장님이 그걸 하나를 빠뜨리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 한 개만 보내신다 그래서 제가 혹시 홍페페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저 하나만 주시라고 해가지고 얘를 받았습니다. 5천 원에. 아니죠. 4천 원에 이 아이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요. 얘는 경매에 올라온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사장님한테 말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다른 농장에 가서 물건을 해갖고 올때 홍페페를 만나게 되면 하나 해서 한파 풀렸을 때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저랑은 정말 안 있으려고 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홍페페입니다. 원래 홍페페가 염자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저는 싶은데 이상하게 저는 홍페페를 못 키워요. 홍페페를 데리고 오면 갑니다. 얘가 뿌리 활착을 못하고. 그래서 얘를 좀 좋은 자리, 제일 안전한 자리, 찬바람, 이쪽 문은 제가 창문을, 요쪽의 창문은 제가 열지 않거든요. 저 끝에 창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자리를 하나 빼서 줬습니다. 다육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30분 지나고 와서 보니까 2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2도로 떨어지고 습도가 36%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해가 보이실까요? 여기 끝자락에 아우 눈부셔. 눈이 부시죠?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제가 왜 보여드린다고 해서. 저쪽 끝자락에 해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가 와서 여기가 그늘져 버리면 온도가 너무 급격히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깥에 현재 온도는 영하 10도에서 9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문을 열어놓으면 원래 해 있을 때는 따뜻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따뜻하다보다 아이고 춥다 하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문을 닫아줄까 합니다. 짧게만 나마 오늘 환기 못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나마 3, 40분이라도 이렇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제가 너무 늦게 찍어서 그래요. 조금 서둘러서 일찍 찍었으면 한 2시간은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쁜 아이들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여기 앞쪽에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칸 미인들 종류 있는 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그러려니 얘네들이 지금 빠지질 않으면 제가 앞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째어째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얘는 브레이브가 아니라 브레들린데요. 제가 봤을 때는 브레이브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브레이브보다는 브레들리가 지금 색깔에 물이 더 이쁘게 된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정말 맑은 색깔에 지금 다홍빛? 붉은빛이 나는 거고요. 어쩜 이렇게 윤이 나면서 여기 상처 있는 것만 아니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깔끔지고 윤이 나고 정말 맑게 물이 드네요. 얘도 얼굴이 살짝 틀어진 감이 있는데 이 아이도 정말 이쁘게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꽃송이처럼 입장에 살을 조금 더 찌워야 될것 같아요. 더 뚱뚱해져라. 키우는 사람보다 더 뚱뚱해져라. 엄마의 손이 이렇게 뚱뚱하면 너도 이렇게 더 뚱뚱해져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러고 있습니다. 이 아이 이쁜지 모르고 키웠었는데요. 올 겨울에 이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 보니까 이 아이한테 기대 거는 게 맞네요. 지금 모양은 웃자라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요. 좀 살짝 정리가 안된 얼굴의 로즈, 그러니까 로제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가 쪽에 있는 애들이 입장이 속 입장보다는 조금 더 짧게 돼서 얘가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한 요만큼은 하엽이 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쁜 로제트의 얼굴 모양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이쁩니다. 이 아이 생각나시나요? 이 아이 레드탄 얼굴, 여름에 너무 고생해서 이 아이 죽는 줄 알았다고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처음에 올 때는 요거보다는 단수가 조금 적고 얼굴이 더 작은 모습으로 요런 모양으로 왔는데요. 여름에 너무 고생을 해서 입장이 얘가 웃자라기 시작하면서 진짜 큰 입장들이 막 밑에 덤성덤성 달려 있고, 입장도 한쪽으로만 달려 있고 한쪽은 좀 없고 정말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아, 이 아이 정말 이쁘게 해서 왔는데 너무 안 이쁘다 이러면서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물은 좀 빠지기는 했어요. 이 아이 얼굴을 키운다고. 그렇긴 한데 얼굴의 이쁜 모양은 거진 회복한 것 같습니다. 이 아이 크고 넓적넓적한 입장 밑에 얼굴 로제트가 너무 안 이뻐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을 하고 큰 입장들을 제가 떼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꼬지 한다고 제가 몇장 뗐더라? 한 4장에서 5장을 뗐나?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얘가 레드탄이 처음에는 몸값이 어느 정도 나가다가 얘가 몸값이 좀 떨어졌어요. 그거 보면 얘가 이꼬지 번식이 잘 된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이꼬지 번식이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레드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나와요, 자구가. 얘는 생각보다 레드탄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레드탄하고 여기 요 아이, 아 죄송합니다. 요 아이 홍등하고요, 입장이 거진 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홍등도 얘가 물이 제대로 들어오고 얘 입장이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닿대요. 뿌리 활착했는데, 그러면 얘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입장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올 때, 이꼬지 제가 봤을 때 로제트 위에서 봤을 때요, 필요 없는 입장이 저맨 끝에 있는 얘랑 저쪽에 있는 아이랑 한 번씩 뜯어봐도 될 만큼의 입장이 되거든요. 아니면 얼굴이 더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이꼬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홍등도 되게 비싼 아이였는데 지금 현재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보면 이 아이가 번식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한번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등 물들면 너무 이쁘겠죠? 아, 예, 아니다. 홍등이 아니라 레드탄. 너무 이쁘겠죠? 저 레드탄 보고 너무 반해서 홍등은 너무 비싸고 레드탄으로 키워보겠다고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아우, 이쁩니다. 이 아이는 작은 실루엣입니다. 아, 이 아이 저도 실루엣이 있어서 안 데리고 와도 된다고 했던 아인데, 너무 작은 아이가 1,000원짜리로 있는데 너무 귀여웠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서 얘네가 많이 입장이 지금 이렇게 들쑥날쑥 정말 얼굴이 잡혀 있지 않은 얼굴이에요. 아, 딱 자세히 봐야 아, 삼두네 할 만큼의 얼굴이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크고 단단해진 거죠.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얼굴을 다 잡고 좀다 잡기가 힘들 만큼의 공간인가? 좀 약간 찌그러졌죠? 이큰 입들은 떨어지고 이 속에 있는 얼굴들로만 다져진다면 참 이쁜 삼두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깍지는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다육이 소개하다가 깍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깍지 약을 매번 봄인 가을로 이제 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깍지 약을 치고 밖으로 나갈 때 깍지 약을 또 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그 정기적으로 쳐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쳐준 적이 없어요. 이 많은 아이들을 다 쳐주기도 그렇고요. 이거를 안에서 쳐주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그렇고, 우리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태이고, 밑에 층도 꼬맹이 아가들이에요. 이제 태어나서 많이 자랐지만 3살, 2살 이렇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크고 있는데 바깥에 내보내는 상태에서 제가 그 위에다 대고 약을 뿌리자니 좀 걸리더라고요. 만약에 제 위에 층에서 친환경이라고 해도 깍지는 완전한 친환경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뿌린다고 하면 저도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뿌리기가 참 그래요. 농장에서나 키핑한다 그러면 그냥 물 주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약을 뿌리기가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얘네들을 선별해서 한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깍지가 한두 개 보일 때는 저는 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이 유성이라서 그게 있더라고요. 얘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말하면서 다른 아이도 볼까요? 잠시만요. 이 아이 이쁘죠? 이 아이는 턱시판입니다. 턱시판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계속 이야기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그 유성이라서요. 위에서 뿌리면 이 분가루가 얘도 분가루 없을 것 같잖아요. 분가루가 살짝 있고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분가루가 많은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미인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개를 뿌린다고 하면 유분기라서 그 분이 싹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얼룩덜룩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약을 어차피 뿌려줘도 거기에 깍지가 있던 애들을 없애려면 한번 씻어줘야 되더라고요. 샤워기로 물을 싹 틀어놓고 딱 씻어줘야지만 얘네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말 많이 껴있는 깍지이더라도요. 물로 한번 싹 씻어주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많이 여기에 진짜 꽉 끼어 있을 때, 뭐 흙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뽑아서 물로 한번 싹 씻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말렸다가 다시 재차 확인을 며칠 두고 보다가 다시 깍지가 낀 다음에 약을 한번 다시 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를 심어주기 전에 한번더 얼굴을 씻은 다음에 말렸다가 심어주면 오히려 더 회복력이 빠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도 깍지약을 자기도 당신도 깍지약을 잘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그래요. 약을 뿌리면 편하기는 하죠. 요 속에 한두 마리 뭐 흙이 있을 때는 굳이 흙을 갈아주지 않아요. 저도 그 밑에다, 그러니까 흙에 안에다가는 화분에 흙 안에다가 차라리 약을 뿌려줄 때도 있어요. 요 위에가 보인다 싶으면 혹시나 몰라서 흙 밑에다가 조금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한두 마리 있는 거는 그냥 꼬지 같은 걸로요. 꼭꼭 집어서 사람 머리 이잡아주듯이 그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너 깍지 있네. 어머, 깍지 있어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깍지네 이러면서 그냥 꼭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얘네들한테 말을 하죠. 깍지랑 놀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 당부를 하고 얘네들을 키웠는데요. 나름 깍지 때문에 죽은 아이는 있었나? 하나 있었나? 제가 못본 거죠. 깍지가 생긴지. 그래서 걔 하나에서만 꽉 있었고 다른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깍지도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가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이 그렇게 저는 관리를 합니다. 씻어주는 걸로 관리를 해요. 그다음에 물줄 때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물줄 때도 그냥 밑에 얼굴 로제트에 닿지 않게끔 밑에 흙에다가만 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샤워기, 그러니까 물한번 퐁당퐁당.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물줄 때마다 그래요. 아예 물을 담아놓고 얘를 푹 담궈요. 머리 여기 위에까지 담궜다가 한 얘가 뽀글뽀글뽀글한 게 없어지면 꺼냅니다. 그래서 그걸 내보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많은 아이들을 물 주기가 힘들고요. 아니면 이 아이들을 저기 개수대 싱크대 있는데 가가지고 샤워기로 흙이 막 넘쳐나지 않을 만큼으로 해서 샤 해서 얼굴을 싹 씻어주고 하니까요. 깍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자라기도 하고 그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상 더 좋았어요. 좋다고 생각하기보다 제가 써보니까 그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만 턱시판을 자꾸 계속 한 방향으로 돌렸다 말았다면서 너무 말을 길게 했죠. 제가 턱시판을 참 좋아하는데요. 물안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얘가 저랑은 잘안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분명히 물을 준것 같은데 이렇게 목말라 합니다. 이 아이 물을 정말 이 아이만 흥건하게 줄까 봐요. 얘는 물을 언제 줄 거냐면 창문은 지금 동영상 찍고 나서 문을 열어줄 거거든요. 해 있을 때만큼은 문을 열어줄 거예요. 지금 온도가 9도에 습도가 85%, 거의 90%로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안될것 같아요. 문을 한번 열어줘 보고, 잠시 30분 단위로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두번 체크해 보고, 온도 차가 너무 많이 크게 벌어지지 않고, 제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큼 떨어진다 하면, 문을 11시 40분까지만 열어두고, 문을 닫을 겁니다. 이 날씨에는 문을, 해 없을 때는 열어둔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요렇게 턱시판이, 요렇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익어간다? 물 들어가고 있네요. 이쁘죠? 물을 못 먹어서 그래요. 아이, 하엽 정말 많이 지겠다. 얼굴 너무 작아지는데. 요렇게 턱시판이요.